안녕하세요. 저는 비즈니스 토론 클럽 인사이터 대표 오종택입니다. 인사이터는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직장인과 창업가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자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커뮤니티 모임인데요.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멤버들이 비즈니스 자유 토론을 하는 그런 올댓 비즈니스 커리큘럼도 있고요. 업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스터디하고 깊게 토론하는 그런 마스터 과정도 존재합니다. 지난 16개에는 제가 오퍼레이터로서 인문학과 자기경영이라는 클래스와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반을 운영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운영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을 공유해드리면, 인문학과 자기경영 수업에서는 제가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무기력이라던가 혹은 나만의 고유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영화 버닝을 보면서 이 영화 버닝이 갖는 기회나 혹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평소 친구들과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터를 하면서 또 좋은 점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그냥 배움을 떠난 또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뭐 16기 때는 재밌었던 게 한강 요트 번개를 갔었는데 그 요트 번개라던가 혹은 뭐 그 모르는 사람들과 산을 타고 하이킹을 한 경험이라던가 제가 평소에 친구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하기 어려운 그런 색다른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일단 정말 많은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과 그 지식을 가진 지성인들과 그리고 굉장히 개성 강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인사이트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의 리더로서의 제가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이터를 7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너무 많은 성장과 배움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사이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인사이터를 통해서 더 나은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배움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올바른 성장을 하기에는 지금 교육이 어떤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올바른 배움이란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색다른 낯선 세계에 본인을 던져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피터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별명을 지어준 이유는 너무 이상적으로만 삶을 산다, 현실을 너무 모르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면 산다라는 뜻으로 지어준 별명인데 지금에 와서 저는 사실 그런 별명들이 좋고 앞으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제 마음이 이제 따르는 길을 용기 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게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인문학과 문화예술 쪽이에요. 그 인문학과 문화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주는 또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시회를 많이 보러 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수준이 낮지만 저 스스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싶어서 브런치에 이제 글을 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과 문화예술 또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고 제가 너무 부족한 분야기에 요즘에는 그 분야를 많이 공부하거나 접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과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인싸입니다. 휴넷.